안녕하세요. 토이앤 뮤직 TV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선인장 네 마리가, 아, 네 그루가 서 있네요. 하와이안 선인장이랑 카우보이 선인장 두 가지 종류의 선인장입니다. 두 개씩 나눠 샀고요. 근데 오늘은 다른 날산 것보다 기계가 좀 다릅니다. 약간 외국 동료도 나오는 것 같고, 오늘도 하자 없이 잘 왔습니다. 근데 얘세 명은 영어 동료가 얘네들은 나오는데 얘는 안 나와요. 이게 기계가 다른 거 보다. 기계 달라, 기계가 달라. 된다, 그래도. 카우보이 선인장. 저 뒤에도 있죠? 근데 또 샀습니다. 좀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샀습니다. 방정 맞은 노래 나오네. 제로투다! 붐바스틱이다. 붐바스틱, 랄랄라, 붐바스틱. 이 노래 오랜만이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화분 촉감이 부드러운 인형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다 부드럽네요, 화분이. 그래, 이래야 새 거지. 근데 얘는 보시면 영어 동료가 나와요, 어린이 동료. 왜 이런 게 나올까?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다, 이거. 지모입니다, 지모미. 아, 그래도 다른 노래는. 아, 그래도 외국 힙한 노래는 다 나오네. 평소 선인장에 있던 노래가 좀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도 동료, 영어 동료라서 그렇지 웬만한 건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네, 이거. 아, 왜 괜히 있지? 큐어탈. 뭐야, 이거 동료야, 락이야. 자, 다음 선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인장 머가리가 아주 빵빵하네요. 솜으로 가득 차 있어. 얘도 여전히 영어 동료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기 상어. 어? 안 노래다. 데이라나이트. 이거 팝송인데? 이 노래도 여기 나오네. 띵곡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이 부른 것 같아. 이거 원곡 있던데. 오케이. 자, 작동 잘 됩니다, 다. 마지막 선인장입니다. 항상 이 노래가 저장돼 있어. 아까 나왔던 건데? 어, 나왔다. 뭐라노? 아니,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I see your monster. 난 보여, 너의 괴물. 이런 뜻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네 개 선인장 모두 틀어봤는데요. 아주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소개는 제가 안 드렸네요. 이것도 같은 가게에서 산것 같은데, 얘는 저렇게 저기 있는 것처럼 판초는 둘렀는데 여기 마라카스가 두개 박혀 있죠. 글루건으로 붙여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그냥 마저 틀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치한 노래 없다. 유치한 노래가 처음 들어 있는 거는 얘네들이에요. 너희 유치한 선인장은 처음이다. 아니, 힙한 선인장은 다 어디 가고 유치한 거밖에 없어. 힙한 노래 나와라, 힙한 노래. 데스파시토. 나줄로조 데스파시토. 얘는 연속 재생이 됩니다. 항상
그 뭐냐 해바라기나 선인장이나 그런 애들은 EDM이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도 사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이 장르가 EDM인 노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EDM을 좋아하시거나 노래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디제이 이것도 EDM이다. 이거 원곡 있던데, 원곡 유튜브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뒤에 또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 원래 노래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건 그냥 불빛만 납니다. 이거 뭐냐면 변색되는 프로펠러거든요. 이거 4,000원인가 인터넷에 샀었는데, 이것도 리뷰를 안 드렸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롤링 롤링이네요. 이거 불 꺼볼까, 한번? 잠깐만, 불 꺼볼게요. 와! 엄청 밝아. 와, 엄청 밝아. 대박이다. 하지만 조잡하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거 조잡해가지고 파란색을 벌써 고장났습니다. 이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불빛 나는 그게 안 되네요. 그래도 아직 두 개나 남아있습니다. 빨간색하고 주황색. 이게 색깔이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노란색이랑 초록색도 있고 파랑, 노랑, 초록, 빨강, 주황 이렇게 다섯 개 있는 것 같던데 이것도 잘 됩니다. 이거 밖에 야외 들고 나가면 될것 같아. 콘서트장이나 가서 이거 들고 가면 될것 같아.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네 개의 선인장, 외에 또 다른 선인장 두 개, 리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